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지 않은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야외, 야외. 2번 문제입니다. 비싸요, 비싸요. 3번 문제입니다. 5시에 켜겠어요. 5시에 켜겠어요. 4번 문제입니다. 벌써 7시인데 퇴근 안 해? 벌써 7시인데 퇴근 안 해? 5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2번 서점에서 책을 삽니다. 3번 극장에서 영화를 봅니다. 4번 식당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2번 서점에서 책을 삽니다. 3번 극장에서 영화를 봅니다. 4번 식당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전화기입니다. 2번 냉장고입니다. 3번 세탁기입니다. 4번 사진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전화기입니다. 2번 냉장고입니다. 3번 세탁기입니다. 4번 사진기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경찰입니다. 2번 의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택시 기사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경찰입니다. 2번 의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택시 기사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4월 7일입니다. 2번 4월 10일입니다. 3번 4월 17일입니다. 4번 4월 21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4월 7일입니다. 2번 4월 10일입니다. 3번 4월 17일입니다. 4번 4월 21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아주 맑습니다. 2번 눈이 오고 있습니다. 3번 비가 오고 있습니다. 4번 바람이 많이 붑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아주 맑습니다. 2번 눈이 오고 있습니다. 3번 비가 오고 있습니다. 4번 바람이 많이 붑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점심을 몇 시에 먹어요? 1시에 먹어요. 점심을 몇 시에 먹어요? 1시에 먹어요. 11번 문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요즘도 공원에 나가서 자주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요즘도 공원에 나가서 자주 그림을 그립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손수레에 수박을 그렇게 많이 실으면 안 돼. 조금씩 실어서 옮기라고. 네, 그럴게요. 손수레에 수박을 그렇게 많이 실으면 안 돼. 조금씩 실어서 옮기라고. 네, 그럴게요. 13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무슨 일을 할 거예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 무슨 일을 할 거예요? 15번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버스를 타요? 어디에서 버스를 타요? 16번 문제입니다. 여기가 김영수 시댁 맞지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여기가 김영수 시댁 맞지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17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18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19번 문제입니다. 내일 오전에 같이 운동하러 갈래요? 내일은 회사에 가야 해요.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쉬지 않아요? 보통 토요일에는 쉬지만 이번 주에는 일이 많아서요. 오후 1시까지 일을 해야 해요. 그래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네, 그래요. 내일 오전에 같이 운동하러 갈래요? 내일은 회사에 가야 해요.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쉬지 않아요? 보통 토요일에는 쉬지만 이번 주에는 일이 많아서요. 오후 1시까지 일을 해야 해요. 그래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네, 그래요. 20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제 사무실은 은행하고 병원 사이에 있어요. 영수 씨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제 사무실은 은행하고 병원 사이에 있어요. 21번 문제입니다. 이영수 씨, 여기 먹는 약하고 안약이 있습니다. 먹는 약은 하루 세 번, 식사한 후에 드시고요. 안약은 하루에 두 번 눈에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영수 씨, 여기 먹는 약하고 안약이 있습니다. 먹는 약은 하루 세 번, 식사한 후에 드시고요. 안약은 하루에 두 번 눈에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벽돌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만 고향 친구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지내요. 주말에는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말도 배워요. 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벽돌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만 고향 친구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지내요. 주말에는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말도 배워요. 23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병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몇 시까지 진료해요? 오후 7시까지 진료합니다. 여보세요? 거기 병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몇 시까지 진료해요? 오후 7시까지 진료합니다.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저 모두 4명입니다. 모두 하노이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베트남 음식을 잘 만드시고 어머니는 노래를 잘 하십니다. 제 여동생은 대학생입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저보다 컴퓨터도 잘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저 모두 4명입니다. 모두 하노이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베트남 음식을 잘 만드시고 어머니는 노래를 잘 하십니다. 제 여동생은 대학생입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저보다 컴퓨터도 잘합니다.